어떤지 궁금해요. 아 지금 벌써 수상 얘기하셨어요? 아니 아니요 소감. 깜짝 놀랐습니다. 심장이 버럭거렸었어요. 예, 아, 뭐 진짜 뭐 너무 감사 예 드려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사실 제가 이게 대상 후보에 뭐 이게 좀 오를 상황이 좀 되나 제 스스로 조금 많이 아까도 저 우리 변영문 씨하고 혁경 씨하고 좀 조세호 씨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 사실은 조금 좀 제 스스로 예 올해는 조금 더 해프투게더를 뭐 다들 열심히 했지만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예 큰 좀 사랑을 좀 받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. 그렇지만 또 내년 네, 해프투게더를 또 기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네, 오늘 좀 굉장히 네,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뭐 저 대상은 진짜 그 해에 가장 또 활약을 하신 분들이 받으시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네, 네. 기대하시죠? 아니요 기대보다도 진짜 후보에 따라가주세요. 그것도 믿기지도 않아요. 사실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가지고 너무너무 긴장되고 너무너무 신기합니다. 뭐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거의 뭐 김종민 대만론이 굴고 있어요. 올해 대상 어차피 김종민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네, 김준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.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김종민 대만론. 양보하시 생각은 혹시 본인을 준다고 하면